여러분, 제이입니다. 택배 개봉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서울 스토어 하울입니다. 서울 스토어에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 입력하시면 전 제품 5%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어떤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지 하나씩 같이 열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오! 샘플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짠! 여기 뭐 붙어있다. 뷰라벨? 게리뷰티에서 뭐 하는 그런가 본데요? 여기 2018년 아이크림 탑5? 에 뭐 들었다고 붙어있네요. 아이크림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되게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시커멉니다. 조금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아이크림 같은 거는 어차피 뭐 성분이 비슷해서 비싼 거 쓸 필요가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하얀 크림 같은 제형이네요. 찐덕이거나 유분기가 많이 도는 느낌은 아닙니다. 오, 되게 촉촉하고 흡수가 잘 되는데요? 인공적인 냄새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기도 좋았어가지고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를 열어볼게요. 테이프에 써있어요. 아바마트. 이게 하나 필요해가지고. 뭐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샷 브러쉬 워셔라고 메이크업 브러쉬 클렌저예요. 원래 쓰던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유통기한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유통기한 10년 지난 걸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 주문을 해본 겁니다. 되게 이렇게 투명한 병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양도 꽤 많고 한번 까볼까요? 근데 안에 뭔가 이렇게 공기방울 같은 게 뿅뿅뿅뿅 있어요. 약간 뭔가 사이다 같은 냄새가 나요. 뭔가 약간 세제 같은. 브러쉬를 너무 안 빠니까 너무 더러운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도 좀 자주 빨아주려고 합니다.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건 또 뭐지? 이거는요. 되게 신기한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짠! 더티노프의 헬로 치크라는 제품이에요. 베개 같은 거 좀 더러운 거 아시죠? 저 잘 때 웬만한 베개나 이불에 얼굴 안 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딱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헬로 치크잖아요, 이름도. 베개 같은 데다 뿌려주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베개 청결관리 스프레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냥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후기를 막 찾아봤죠. 근데 후기도 진짜 좋은 거예요. 일단 이 박스가 되게 귀엽네요. 어성초 티트리 오레가노가 들어있어가지고 탈취랑 향균, 항곰팡이 효과. 제가 말씀드린 베개나 화장하는 퍼프 같은 거나 마스크, 보호자, 수건 이런 데 얼굴 닿는 거 그런 거에 사용하라고 하네요. 오, 예쁘다! 통이 너무 예뻐요. 되게 신기해. 이렇게 얇게 생겼어요. 약간 본드 같은 느낌. 후기 읽어보니까 여행 갈 때 막 베개 같은 거 사실 찝찝하잖아요. 호텔 막 이런 데도. 막 그런 데서 깨끗하게 청소나 뭐 빨래 안 하는 거 유명하니까 그럴 때 이제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흔들어야 되나? 어디다 뿌리지? 일단 이 인형에다가 뿌려볼게요. 그냥 뭔가 약간 시원한 편백 냄새? 피톤치드 냄새? 편백수가 들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당연히 빠는 거보단 안 되겠지만 매일매일 빨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뿌려주면은 탈취와 향, 탈취와 항균.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앞으로 잘 쓸 것 같은데요? 일단 통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제품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다음으로는 이거는 또 뭐지? 오! 짠! 이거는 뭘까요? 약간 폰케이트 같은 느낌인데? 포장 상자도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이렇게 보면 뭔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Made in Korea라고 쓰여있네요. 우와! 오! 보조배터리예요. 완전 예쁘죠? 사실 제가 이거를 왜 시켰냐면은 제가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이거예요. 2만짜리. 제가 서울 갈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배터리가 이제 좀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무겁죠? 딱 봐도 이거 이걸로 사람 내리치면은 진짜 크게 다칠걸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진짜. 들고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얘를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5,000짜리예요. 근데 진짜 얇고 되게 가볍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충전을 시키나 봐요. 여기 뭐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빼면은 이게 이렇게 충전하는 거.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돼서 되게 편하네. 왜냐면 얘는 이렇게 선을 다 껴줘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5핀인 것 같고요. 여기도 뭐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빼지? 이거 끼우나요, 나? 그냥 끼웠다 빼니까 여기 딱 끼워졌어요. 근데 완벽하게 결합이 안 돼,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돼. 오, 충전이 돼. 오, 신기해. 오, 된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가 이제 들어있는 거는 상품 페이지 보고 알았는데 이것도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을지 몰랐어. 되게 괜찮죠? 원래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쓰시겠죠? 저만 몰랐던 거겠죠? 여기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얘까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 일체형으로 꽂히네요. 이렇게 가볍고 예쁜 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녔으니 이거 선도 저 맨날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녔어요. 이제는 이거 딱 하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디자인이 진짜 엄청 다양했어요.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이걸 골랐거든요. 너무 잘 골랐어요. 완전 대만족. 아, 이제 서울 갈 때 저거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거는 또 뭘까요? 젤네일 스티커. 이거는 넬로라는 브랜드 제품이네요. 이게 봄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봄 소풍스러운 이런 디자인을 골라봤어요. 귀엽죠? 이거 하면은 되게 상큼하고 이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를 열어볼게요. 여기도 엄청 예쁜 게 들었을 것 같은데. 오! 짠! 이것저것 들어있네요. 이건 뭐야? 우와! 포토 리뷰 이벤트. 참여만 해도 100% 링귀걸이를 준대요. 오, 이거 나 참여해야겠다. 링귀걸이 준대요. 심지어 실버인데 14K 도금된 거. 이거 참여해야겠어요. 여기는 짠! TOU라는 브랜드. 제가 여기서 이번에 이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시켰거든요. 우와! 이거는 증정 상품이래요. 조그만한 진주 귀걸이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것도 은이네요, 은. 대박. 뭔가 횡재한 기분인데? 그래서 먼저 제가 고른 거, 첫 번째. 진짜 예뻐, 이거. 짠! 네, 우와! 체인 줄에다가 이렇게 진주가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약간 뭔가 초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가 아니고 금 도금이 된 실버 제품이에요. 조금 짧게, 완전 초커처럼 목에 딱 붙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목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링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제가 또 이런 골드와 진주의 조합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목걸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거 바로 나 이거 진짜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서 바로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네, 요거예요. 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하트 펜던트가 뚝 있는 거고 줄이 있는데 줄에 볼이 박힌 거 이렇게. 얘도 너무 예쁘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은이에요. 은인데 14K 도금된 거.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게 맨날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도금이라서 언젠가는 벗겨지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 그냥 액세서리보다는 낫죠. 이거 하트랑 아까 보여드린 그 진주 달린 애랑 같이 레이어링 이렇게 해줘도 너무 예쁘겠죠? 진짜 예뻐. 완전 세트 같은데 이거. 예뻐 예뻐. 그리고 목걸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제품인데요. 네, 이거는 금 도금 아니고 그냥 은이죠. 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런 검정색.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검은 색깔. 약간 앤틱한 느낌 나죠? 이거는 길이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많이 길지는 않네요. 많이 길지는 않고. 그래도 되게 독특하고 빈티지스러우면서 예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되게 깊이 파인 부인에게다가 해주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반지예요. 얘도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뭔가 얇은 판같이 된 이런 반지예요. 네, 얘도 은이에요. 크기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즘에 은반지 안 끼고 이거 금 색깔 끼고 다녀서 다른 거랑 레이어링해서 끼기 너무 괜찮죠? 그냥 다 빼고 이거 하나만 껴도 깔끔하고 되게 얇은데 뭔가 동글동글 아이들이 여기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테두리. 그래서 이것도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반지예요. 예쁘죠? 다음 거는 이거 뭐지? 이거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셀다운 너리싱 크림. 제조업자 보니까 한국 콜마에서 만든 제품이네요. 오, 양이 많다. 바디 크림 같은 건데 바르면은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셀룰라이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운동할 때 바르면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크림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품을 먼저 안 게 아니고 예전에 이런 제품을 잠깐 써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서울스토어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제품이 나온 거예요. 후기를 또 보니까 이거가 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그냥 크림 같은 이런 제형이네요. 제가 지금 배에다가 발라볼게요. 근데 향기가 왜 이렇게 좋아?
지금 배에 일단 발라놨고 제가 진행을 하면서 뜨거워지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바디크림처럼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후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운동하기 전에 오! 지금 배가 약간 화끈화끈한 뭔가 느낌. 오! 배가 화끈화끈해요. 신기하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걷기 운동하니까 배랑 허벅지랑 뭐 팔뚝 이런데 살 좀 많은데 신경 쓰게 되는데 이런데다 발라주고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제가 맨날 걷기 할 때마다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가 후끈후끈 거립니다. 되게 신기해. 그리고 이거 제형 자체는 좀 촉촉하네요. 기대되는데 앞으로? 자, 그 다음으로는 코스알엑스 제품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서울스토어 하울 할 때마다. 코스알엑스 AC 컬렉션 얼티메이트 스팟크림. 아 근데 이게 오일이 들어있네? 속눈 부위를 집중 케어하고 과도한 피지를 순하게 흡착해 티 없이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쿨링 진정 스팟크림. 이게 스팟 제품이에요. 일반 화장품 같은 그게 아니고 그 연고 들어있는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피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 트러블이 올라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뭔가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하는 생각이 트러블이 나면은 그걸 짜는 거보다 그냥 막 좀 잠재우는 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스팟 제품 같은 걸 발라주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골라봤거든요. 또 그리고 후기도 괜찮았고요. 나오네. 네, 이런 제형이네. 아이고 계속 나온다. 이런 연고형 제품은 꼭 이래. 계속 나와. 이게 눌려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닫아야 돼. 빨리. 빨리. 조금씩 잘 나오네요. 제형은 그냥 이런. 이런 거 아시죠? 뭔가 백탁 현상 있는. 딱 그냥 꾸덕한 그런 크림. 근데 얘도 향이 좋네? 시원한 향이 납니다. 얘를 이제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좀 자기 전에 도톰하게 얹고 자는 그런 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옷 종류로 한번 가봅시다. 오 뭐야? 오 뭐가 잔뜩 떨어졌는데? 오 스티커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하트 그리고 하트하고 얘는 뭐죠? 얘는 조금 무서운데? 색깔이 이렇게 더 들어있어요. 희한하게 여기는 라이터를 라이터 주는 브랜드는 처음 봤네. 오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이렇게 쭉티 스테이영이라고 프린팅이 들어갔네요. 이거는 이제 예쁜 데가 앞이 아닙니다. 바로 짠! 귀엽죠? 여기 영 비치스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하트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아까 여기 그 로고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이 하트가 약간 핑크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후기 보니까 검정색이 더 예쁘다 그래가지고 저도 검정색으로 골라봤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거 단품으로만 입어도 이 뒤에가 너무 귀여우니까 예쁘고 그냥 뭐 안에 이너로 입기에도 검정색이라서 무난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뒤에 프린팅이 예쁘죠? 다음으로는 보이시려나요? 바로 짠!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브랜드 키르시. 오 근데 되게 미니미니하네?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왔냐면요. 바로 뿅! 아니 생각보다 진짜 작다. 이쁘다. 이거 가방인데요. 이거 아 이 안에 끈이 또 들어있구나. 이거 좋다. 이렇게 까만색 가방이고요.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네요. 이렇게까지 작을지는 몰랐는데 사실. 메쉬 주머니가 있고 또 안에도 보면은 이쪽에 또 주머니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끈이 하나만 들어있어서 바꿔가면서 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끈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건 좀 얇은 끈. 오 이쁜데? 이거 좀 활용도가 좋겠다 이거. 여기다 껴갖고 이걸 그냥 크로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끈 길이도 조절 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게 달려있어. 힙색처럼 허리에다가 할 수 있는 그거네요. 허리에 차거나 뭐 가슴팍에 차거나 약간 힙색처럼 살 수 있는 거고 크로스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가방. 이거 활용도 너무 좋겠는데요? 아니 이게 코디샷에는 체리 모양의 막 그런 열쇠고리 같은 게 여기 같이 매달려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거는 따로 안 파나? 그것처럼 뭘 하나 이렇게 달아줘도 너무 귀엽겠다. 다음으로는 프랑켄 모노라고 써있는 이거를 열어볼게요. 반팔 티셔츠예요. 와 이거 근데 와 이거 면 되게 좋다. 여러분 만지자마자 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 노란 색깔. 완전 이거는 그 개나리색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색깔 되게 다양하고 다른 색깔도 이뻤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니까 이걸로 골랐거든요. 빨간색으로 브랜드 이름이 적혀있는 이런 그냥 반팔 티셔츠예요. 뭔가 여름에도 이런 거 그냥 딱 하나만 입어줘도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캐주얼하고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오, 그리고 신축성도 있다. 뒤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뒤에는 그냥 민자. 앞에만 이렇게 딱 로고 들어간 거야. 색깔이 진짜 예쁘죠? 여기다가 딱 반바지 하나 입으면 편하고 귀여울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예뻐요. 그리고 또 이거 얘도 이런 스티커. 피버타임이라고 써있어요. 이것도. 여기 브랜드 이름이 피버타임인가 본데? 그냥 브랜드 이름도 모르고 사실 그냥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골랐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벌써 예쁨이 뿜뿜하죠? 얼른 열어볼게요. 이거는 후기도 너무 예쁘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후드예요. 굉장히 도톰합니다 일단. 아 심지어 기모네. 기모예요 안에. 기모에다가 이거 진짜 포인트가 너무 많아. 일단 이거는 이 부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골라봤거든요. 이런 뭔가 옛날 게임 같은 이런 픽셀 느낌이 너무 귀엽더라고. 좀 특이한데 이 글자 부분이 자수예요. 이 파란 거랑 노란 거는 자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또 독특한 게 있어요. 팔 윗부분에 이렇게 파이핑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독특하고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후기에 막 이거 진짜 예쁘다고 하는 거 보고 저도 골라봤거든요. 뒤에는 뭐 민자고 주머니도 있네? 나 왜 주머니 있는지 몰랐지? 이거 근데 되게 따뜻하겠다. 기모에다가 이 원단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엄청 따뜻하겠는데요? 이제 박스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이거를 열어볼게요. 우와. 서비스로 바디로션을 줬어요. 이거는 시향지. 일단 이 본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와, 뭐 기대된다. 이렇게 포장이 크네. 가드닝 디퓨저. 그래서 뭐 그냥 디퓨저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뭐가 올 줄 몰랐는데? 기대돼.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겠다. 이게 이름이 가드닝 디퓨저잖아요. 이 꽃하고 이 향을 고를 수가 있어요. 네, 디퓨저 병. 투명한 예쁜 사각병이네요. 이거 퍼플 머스크라는 거를 골라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고른 식물은 유칼립투스 파라리스. 일단 알코올 향이 지금 많이 나. 그냥 머스크 향입니다. 네, 부을게요. 양이 꽤 많다. 안 흘리고 잘 따랐어요. 여기 따르니까 이렇게 한가득이에요. 이게 예뻐가지고 가지고 싶었거든요. 요즘엔 디퓨저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좋잖아요. 얘를 꺼내보면은 이거 진짜야? 가짜 같은데? 진짠가?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진짜 같아. 약간 헷갈릴 정도로. 가짜네 가짜. 진짠가? 디퓨저 병에다가 리드를 다 꽂아버리고. 멋있다. 이것만 꽂아도 멋있죠, 여러분. 얘도 슝슝슝 꽂아줄게요. 유칼립투스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키우다가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키우기 어려워서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나마 이렇게 두려고. 이쁘다.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 색깔 또 이걸로 껴주면 상큼한 느낌. 정말 예뻐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다. 디퓨저. 예쁘죠? 되게 화사하다. 자, 이제 요거. 가장 큰 박스.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우와. 여기 브랜드. 슬리퍼예요. 이렇게. 이거를 밖에도 신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나봐요. 저는 그냥 집에서 신으려고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230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발에 맞네. 털이라서 커 보이는 거구나. 제가 신어보니까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그리고 발이 따뜻할 것 같아. FCMM 들어가 있고 박음질이나 이런 밑창도 좀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얘네 둘 다 립스틱이에요. 롬앤 립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매 영상마다 롬앤 칭찬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품이 좋아. 그래서 립스틱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또 새로운 색깔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딱 마음에 드는 거를 시켜봤거든요. 패키지도 바꿨어. 그래서 이렇게 제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 선셋 에디션이라고 쓰여있어요. 11번 이브닝 색깔입니다. 와! 케이스도 색깔이 대박. 지금 입술 상태가 안 좋아갖고 잘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좀 죽여주고. 너무 예쁘죠? 대박. 진짜 난 이거 진짜 셀 립스틱 이거 보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고추장 같은 색깔이에요. 딱 내가 좋아하는 색깔. 네, 여러분 제 지금 입술이 너무 쭈글쭈글하고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거 롬앤 립스틱을 저는 매트 립스틱만 거의 바르기 때문에 매트에서 좋아하는데 발림성도 되게 좋지 않아요?
매트한데도 너무 슥슥 잘 발려. 자, 이런 고추장스러운 색깔이에요. 예쁜데요? 데일리로 바르기에 딱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선셋 같은 느낌이다. 그 다음에는 이거 선라이트. 우와! 미치겠다. 이거는 또 이렇게 생겼어, 색깔이. 이건 딱 케이스만 보고도 색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너무 예뻐. 이거 과연 발색이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이건 약간 형광핑크기가 많이 도네. 내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을 골랐네. 보시면은 핑크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형광핑크 나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 건데 내가 이걸 왜 골랐지? 약간 다홍빛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얼굴에 노란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이런 핑크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손등에 바르면은 레드가 아니고 얘는 그냥 핑크예요, 핑크. 아까 발랐던 거, 이거. 아, 얘는 진짜 예뻐. 다시 봐도 예쁘다. 이런 차이. 네, 롬앤 립스틱 이렇게 두 가지 발라봤고요. 이제는 인스턴트 펑크 거. 제가 저번에 인스턴트 펑크 립스틱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나머지 색깔도 다 갖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돼! 얘네들은 조금 되게 과감한 색깔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인스턴트 레드 색깔을 발라볼게요. 역시 케이스가 멋지죠? 그래서 얘도 과연 와, 얘는 진짜 완전 그냥 레드다.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맑은 빨강 같은 느낌이네요. 제 눈에는 이게 좀 핑크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음으로 4번 인스턴트 잼. 이게 약간 보라색 도는 거였던 것 같은데? 와, 이런 거 한 번도 안 발라봤는데 얘는 완전 보라색깔이죠? 멋있을 것 같아. 예쁜데? 자, 한번 발라볼게요. 제 태어나서 처음 발라보는 보라 색깔 립입니다. 오. 우와, 되게 묘하다. 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핑크색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눈 화장도 좀 다크하게 하고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 왜 마음에 들지, 이거? 아니, 그리고 너무 탁하지 않고 되게 좀 맑은 느낌 나죠, 색깔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 네, 이런 색입니다. 멋있는데? 멋있죠? 자, 이제 마지막 인스턴트 브릭 색상. 얘는 이름부터 브릭이니까 뭐 브릭 색깔이겠죠? 갈색 느낌. 얘도 뭔가 브릭 느낌이니까 여기다가 해보면 얘는 좀 더 빨간 색이 많이 돌아요. 이것도 바르니까 예쁜데? 네, 이런 색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형언이 안 돼. 자주색에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 발라놓으면 예쁜 것 같아, 색은. 어떤가요, 여러분? 근데 나는 왠지 이거 세 개 중에 이 보라색이 제일 마음에 들어, 아까 그거.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 스토어 패션 뷰티 하울 택배 개봉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은 구매하실 때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드 넣으셔서 할인 5%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였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